옥수수 옥수수는 처음 들어본 지금까지 배웠던 게 아니고 처음 들어본 지금까지 수는 무슨 수냐면 실수였어. 지금까지 수는 실수였어.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복수수. 실수는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들이 다 실수.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수는 어떤 수를 다 무리수 하는 것도 있고요. 무리수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실수라. 무리수는 우리 뭘 의미로 했냐면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무리수. 이렇게 보면 무리수. 무리수는 앞으로 분수라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분수로 표현되면 다 무리수다.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분수는 무리수를 분수라는데 분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수, 분어, 정수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 표현된 것을 무리수다. 정수 번호 정수 중에 분모가 1이 되는 정수 그게 바로 이 정수다. 분모가 1이 되는 거. 분모가 1이 아닌 것 즉 바로 이게 정수가 아닌 형태로 된 무리수다. 그럼 정수는 또 어떤 것이죠? 자연수 양의 정수다. 자연수 그 다음에 어머니 야, 자꾸 0도 정수에 아니고 무슨 사람 억수로 많다. 0도 당연히 정수인데 분모가 정수인 상태에서 0인 이런 분수꼴들을 특히 0인 이런 게 정수가 많다.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를 합쳤습니다. 그게 무리수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다 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다 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수가 있냐면 소수라는 소수라는 걸 오늘 우리가 가져요. 소수라는 거 이런 거를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다라고 부르죠. 이런 식으로 합쳐서 복소수다라고 부르는데 우리 실수라고 할 때 실수가 무리수란 말이야. 아니지 무리수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 실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를 처음에 보면 무슨 느낌이 딱 드느냐? 복수는 허수구나 이런 허수가 아니고 허수하고 오늘 배우는 허수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그걸 다 합쳐서 복수수라고. 이 복수수는 실수일 수도 있겠지. 실수가 아닌 허수일 수도 있어. 이걸 합쳐서 복수수란다. 복수수하면 허수 이렇게 또 착각하지 말고 복수수는 허수를 복수수라는 게 아니고 실수 허수를 다 합친 것을 우리는 복수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허수라는 걸 지금부터 배운다. 실수는 뭔데? 진짜 수야, 진짜 수. 허수는 이상한 수야. 실제는 그런 수가 나올 수 없는데, 만들었어. 알겠지? 실제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만들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실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이 실수는 어떤 실수든 간에 제곱을 하면 0 이상이다. 이게 실수가 가는 뜻이야. 제곱을 하면 무조건 0 이상이다. 이게 실수한 뜻이었죠. 이제 허수하는 허수. 허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허수가 아니냐 허수는 이제 정의부터 정의. 우리 전에는 봐 이게 실수일 때는 제곱을 하면 어떤 수 이런 수밖에 안 된다. 제곱을 하면 절대 음수를 못 만들어. 어떤 x가 되지만 음수를 절대 못 만들어. 그런데 우리 뭘 지금부터 약속을 할 거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제곱인데 어떻게 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되는 양의 제곱부터 6더 마이너스 1 요런 거를 지금부터 i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왜 우리는 지금까지 실수만 다뤘습니다. 근데 요거를 i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요 i를 우리는 허수 단위다 라고 아이를 허수를 딱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허수가 실제 수가 아니다. 이런 수 없다 있다. 없는데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앞으로 i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i는
수수료 보자면 루트 마이너스 수수료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근데 i라는 게 이제 알았다. i는 그럼 뭔데?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수를 지금부터 i라고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이런 거를 i라고 쓰고 이런 i가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된 수를 우리는 소수다라고 부르고 i가 들어가는 형태의 수로 표현되는 것을 소수 그리고 소수하는 것은 무조건 i가 붙어요. i가 안 붙으면 그건 다 실수가 돼요. i가 붙어 있는 형태로 수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건 소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번호 안에서 우리가 루트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번호 안에 이제 우리 전에까지는 번호 안에는 음수 올 수 있을 것이다. 음수 올 수 있다. 이제는 음수도 올 수 있다. 이제는 이 번호 안에 무슨 수가 올 수 있다. 실수의 아무 값이나 나올 수 있다. 전에는 음수를 모르셨지만 이제는 음수가 있을 수 있다. 루트 마이너스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루트이 이렇게 씁니다. 루트 마이너스 하는 건 루트의 i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표현하기를. 됐지? 루트 7은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루트 7이라고. 양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번호 안이 이렇게 음수가 돼 있어, 음수.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꿔놓고 i 이렇게 표현해. i 또 알겠지? i는 제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없지만 우리가 약속할까,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i가 들어가는 그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i만 해도 붙어 있으면 거기에 소수가 돼. 됐지? 이제 실수, 흡수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앞으로 복소수라고 해요. 복소수를 앞으로 쓸 때는 z 복소수만. 실수는 모르면 어떻게 해요? x라고 표현했지. 복소수는 앞으로 z라고 표현하기를 z 이렇게 써. 그럼 z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i다. 요것만 찾게요. a 더하기 bi. 앞으로 복소수는 a 더하기 bi다. 실수는 원래 그렇지. 모르는 어떤 실수인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x 이렇게. 그냥 x 이렇게. 이렇게 살이 있나? 뭐야? 살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어? 잠깐, 여기 잠깐 배워봤다. 이렇게 아니 이거 그냥 놔두면 되는거죠. 넷들을 a 더하기 bi 앞으로 이런 꼴로 쓸거야. 이때 요 a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보다 라고 부르고 실수 요 b를 소수 부분이다 라고 b를 소수 부분이다 라고 그리고 여기서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여자는 반드시 실수만 써야 돼. 실수 실수 더하기 실수 I 앞으로 복수수는 그렇게 그 실수에서는 어떤 모르는 실수 뭐 반경 활용 같은 할 때 뭐 모르면 X 이렇게 표현했다. 앞으로 복수수에서는 이 복수수가 뭔지는 모르더라. 모르는 복수수는 항상 A 더하기 B I A, B는 둘 다 실수라 했다. 실수 더하기 실수 I 표현을 그렇게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렇게 이렇게 a를 뭐라고 실수 부분 b를 소수 부분 bi가 아니고 b를 소수 부분 이렇게 자 여기서 몇 개 우리가 정할 거야 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요런 복소수에서 b가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b가 0이다 소수 부분이 0이다 이 말은 이 복소수 Z는 실수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복소수에서는 네, 이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부가 0이다 라고 표현했더니 이거는 이 복소수는 실수다 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이 복소수는 실수다라는 말입니다. A가 0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0이다 그럼 어떻게 돼? 요 복소수는 bi다 이런 거죠 bi 요런 복소수를 소수 중에서도 순 소수다 라고 소수 중에서 이런 거를 순 소수다 라고
허술 중에서도 실수로 넘는 거 아이나 따는 거 요런 허술을 특별히 선호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B가 0이 되면 안 돼. A가 0만 되면 안 돼. B는 0이 아니에요. B가 0 될 때는 Z는 0 하는 실수가 없어. B가 0이 되면 안 돼. A가 0이고 B가 0이 안 돼. 요렇게 생긴 뭐 허술을 순허수다라고 하고, 이 순허수는 특징을 하나 알아두면 좋아. 어떤 특징입니까? 요 BI 요렇게 B가 0이 아니라 했다. 요거를 제곱을 해. BI로. 그럼 우리 AB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쓰잖아, 이제 마찬가지로 B 제곱 I 제곱 이렇게 쓰죠. B 제곱 I. 그럼 I 제곱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B 제곱. 근데 B는 0이 아니지 지금. 순허수라는 말은 B가 0이 아니란 말이야. 음수래. 요걸 잘 기억해. 제곱하면 음수다. 우리 실수에서는 제곱하면 0 이상이지. 실수에서는 제곱에서 음수되는 게 있었다. 절대로 없어. 제곱에서 음수로 들어요. 하지만 복소수로 넘어가게 되면 제곱을 해서 음수를 만들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순허수, 즉 BI 이런 거. BI 이렇게 된 거는 제곱을 하면 음수다. 제곱을 하면 음수. 됐지? 그런 특징을 잘 알고 있어. 그러면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죠. A 더하기 BI에서 A 그걸 실수 부분, 그 다음 BI 할 때고 B를 허수 부분. 그럼 이건 실수 부분 어? 어디까지 했나? 아니 여기부터 아까 곱하기 문제를 했단다. 그 다음 수를 음수의 제곱 또는 허수 단위를 써서 나타내. 음수의 제곱 또는 허수 단위를 써서 나타내. 그리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조건 양수로 먼저 만들어줘. 그래놓고 i 이렇게 변환이 음수가 되어있을 때는 이거를 양수로 만들어놓고 i. 자, 마이너스 25지 플러스 25 고쳐놓고 i 이렇게 루트 25는 5라는 말이지. 5, i. 루트 25는 5라는 뜻이니까 5, i다. 됐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2 하니까 이게 32, i다. 마이너스 원래 있던 거. 32는 4루트이지. i. 이제는 막, 근원이 음수라도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데, 그걸 이용해서 i를 이용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수야? 다 순허수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순허수. 실수 부분이 없는 복소수, 허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순허수다. 자,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제곱근은 제곱에서 요수가 됩니다. 1번은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었고요. 2번은 풀마 루트 마이너스 이게 양수일 때 우리 이렇게 썼지, 음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쓸 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풀마 i. 이렇게 쓰는 말이고, 풀마 루트 8i. 2루트 2i. 이 수는 둘 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이 두 수는 둘 다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8이. 지금 제곱을 해서 둘 다 뭐가 됐는데, 음수가 됐잖아, 그지? 제곱을 해서 둘 다 음수가 됐어.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게 뭐라고? 순허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허수로, 순허수로 나와.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순허수 밖에 없다, 이따. 자, 계산하라고. 앞으로 봐. 이 근환의 음수가 지금 그대로 보면 안 돼. 근환의 음수는 팔 이렇게 곱수예요. 곱하기. 근환의 음수는 고쳐야 돼. 루트 8, i. 자, 그래 놓고 이제, 실수끼리 먼저 곱해주면 되네. 실수끼리 곱하니까, 루트 16, 4가 되지. 그 다음에, i끼리 곱하니까,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 됐지? 마이너스 4.
호텔에 있다. 루트 3i. 혼자는 루트 15. 루트 3i, 루트. 자, 호텔 요원은 분모는 i만 남고, 혼자는 약분하니까 루트 1. 분모는 i가 남고, 혼자는 루트 1. 자, 이런 식으로 분모가 흡수가 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실수고 흡수고로 못 나타나. 그래서 분모를 항상 분석 돌릴 때는 실수가 돼요. 아이는 어떻게 하면 실수가 돼요? 분모 문제에 아이를 이렇게 똑같이 뽑습니다. 분모 문제 아이를 뽑을 때는 분모가 얼마? 마이너스 1. 혼자는 6도 5가. 쓸 때는 마이너스 6도 5가. 이렇게 써,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식은 반드시 이렇게 뽑습니다. i가 들어간 뭐라고? 허수라고, 허수. 허수가 나타난 형태는 항상 주어진 식을 a 더하기 bi다. 그걸로 고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허수의 형태일 때는 a 더하기 bi다. 그런 식으로 꼭 고치세요. 자, 그 다음에 305번. 이렇게 보지 마라 있지. 어떻게 보라고? 루트 4i. 엄청이다. 혼자도 루트 12i 엄청이니까 엄청 항상 고쳐요. 고치고 나니까 i 똑같은 게 바로 약분했어요. 그 다음 4, 3, 10이니까 그냥 루트 3이죠. 그 답은 루트 3. 루트 3. 자, 그 다음 요거 3, 6번 할게. 자, 앞에 좀 고치자. 루트 3i 곱하기 루트 6 a기 루트 8은 그대로 두고 루트 16에 마이너스니까 루트 16i 앞에 거 정리해 드릴게. 요거는 3루트 2지. 3루트 2. i 제곱이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여기까지 i 제곱이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여기 봐라. 요거 정리한다. 8하고 16이니까 유리하지 말고 바로 약분해 버리면 분모가 2로 바뀌겠죠. 8로 약분한 거예요. 약분 8하고 자,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이 루트 2i 분의 1 거예요. 초록색 부분이 루트 2i 분의 1.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두모 돼야 안 돼? 안 된다. 분모에 i 두면 안 된다 이제. 지금 분모를 뭘 곱해야 돼? i만 곱하면 i만 i 요것만 실수가 돼.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인데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혼자는 i예요. 자, 분모 유리해 드릴게. 그럼 분모는 원래 마이너스 있었다, 그지? 마이너스 원래 있던 게 있었고, 초록색 부분이, 초록색, 요 초록색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i,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 볼게. 앞에는 마이너스 3루트 2 그대로 있고,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네.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유리한 식이에요. 유리야. 분모는 2가 되고 혼자는 루트 2i가 되고 실수분은 마이너스 3루트 2고 허수분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그래서 다음 중 복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복소수는 허수라 했지? 아니라 했다. 복소수는 실수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를 했다. 헷갈리면 안 돼. 0은 복소수가 아니다. 0은 실수지. 실수복은 복소수로 하면 된다. 맞지 그는?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틀렸어. 0은 복소수 맞다. 복소수는 어떻게 한번 복소수요? 실수 더하기 실수 아 요렇게 표현되는 건 다 보고 영어 문제 A도 0이고 B도 0이죠. 실수 실수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지.
이거는 복소수야. 3 마이너스 2i 실수 부분은 3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이다. 맞지 이거는? 옳은 걸 찾는 거지. 맞네. 뭔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 2 마이너스 루트 i는 순허수다. 순허수는 이 실수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했지. 루트 4마이는 실수 부분 없지. 또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루트 3이 맞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설계는 어떻게 써야 돼? 풀마 루트 9 i다. 그리고 루트 9는 3이지. 3이기 때문에 풀마 3 i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풀마 3까지만 있지. 당연히 보고 있는 거 맞죠?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먼저, 허수 개수를, 허수는 뭐가 수로 했나? i가 붙어 있어서 수다, 그지? i 붙으면 다 찾으면 돼. 3i. 이거는 허수가 아니다. 아니지, i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지? i가 있더라도 i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그냥 0 해서 실수로 돼. 여기도 i가 이런 식으로 i가 일단 그 결과에 살아있으면 다 허수가 돼. i가 있으면 허수가 돼. 그 다음 복소수 4층 연산. 자, 복소수 4층 연산은 뭐라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복소수를 어떻게 고치면 된다.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런 걸로 고치면 된다 했지. 복소수를 연산하라는 말은 이 식을 다 정리해서 이런 걸로 나타내셔요. 이거의 값을 구하라. 뭐 구하라고? 실수 더하기 허수 이런 꼴이 되도록 식을 정리하셔. 그게 연산을. 됐어요? 자, 먼저, 요거 먼저 정리해줘, 요거. 자, 요거 단독으로 보면, 곱셈이지, 곱셈. 자, 곱셈은 근데 전개식이죠. 1과 전개식. 4-5i, 플러스, 그럼 2i를 가지고 해주면, 8i, 마이너스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10i의 제곱. 그럼 i 제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10이 되겠지. 앞에 4 또 있네. 54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i랑 플러스 8i랑 더해주니까 3i가 돼. 그래서 14 더하기 3i 14. 그게 이제 어디까지 몇까지 될까? 자, 이제 요거 계산한다. 요 부분만 1 플러스 i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 요거 정도. 이거 이렇게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분모가 실수가 되도록 고쳐줘야 되지. 분모가 항상 이렇게 허수고만 되죠. 분수로 될 때는 분모가 실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지어야 돼. 분수로 된 식은 분모가 실수. 그럼 이거 분모가 어떻게 하면 실수가 돼? 이럴 때는 1-i. 여기 1 플러스 i이기 때문에 1-i 똑같이 붙어. 분모에도 곱하고 문제에도 이것 지금 1제곱 빼기 i 1제곱 빼기 i. 그 다음에 분자는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는 분제곱으로 하나씩 다 전개식이 된다 이지. 전개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 3i까지 전개하면 플러스 3i 마이너스 3i의 제곱 3i의 제곱. 분모 이거 얼마인데 분모? 2다 그지? 왜 i 제곱이 마이너스지? 0 하지 말고. 그 다음 분자는 요게 얼마인데 요게? 플러스 3이지. i 제곱이 마이너스지.
3이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두 개 더하면 이 자리. 그 다음 i끼리, i끼리 더하면 4i가 이제 약분되지. 1 더하기 2i. 요게 요 포르소. 앞에 아까 정리했던 게14 더하기 3i였지. 요거 앞에 것도 잘한 거잖아. 자, 뒤에 녹색 부분을 더해주면 되지. 녹색 부분은 요거잖아. 더하기를 1 더하기 2i. 마지막 정리해주면 실수분은 15, 소수분은 5i. 이 식을 결과를 a 더하기 bi 요런 꼴이 될 때까지 정리하시오. 310. 310도 이거 다 정계식이어야 돼요. 정계식일게. 3 더하기 12i. 3 더하기 12i. 그 다음 또, 요거는 그대로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풀어줍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7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7i. 마이너스 14 플러스 7i. 실수끼리 다 정리해봐. 3하고 4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이 돼. 3하고 4하고 마이너스 10. 14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12i랑 마이너스 5i랑 플러스 7i. 14i. i끼리 더하면 14i. 그래서 마이너스 7 더하기 14i. 자, 복소수를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주어진 복소수를 정리를 해서 실수 더하기 허수 i. 이런 꼴로 고치시오. 알겠죠? 정리해서 요런 꼴로 고치시오. 복소수 계산하는 거는 지금 별 어렵지 않지. 그냥 그대로 곱하기 같은 경우는 정계식이 됩니다. 나눗셈인 경우는 이제 분모를 정리하면 된다. 그래, 시간을 정리해줄게. 310번. 우리 A 더하기